고2 3월 학평 데뷔 캐스트를 찍으라 해서 찍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강제 노동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고2 3월 학평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예요, 솔직히. 지금 뭐 생활과 윤리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윤리와 사상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야, 생윤이 1등이래. 야, 선택하자.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캐스트 솔직히 지금 만약에 고3분들이 와서 보시면 오답률 1등이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이야. 심지어 1번. 야, 1번부터 찍은 거야. 내가 볼땐 그냥 고2 애들 막 와가지고 야, 생윤이 제일 말이야. 근데 김조희 캐스트 찍었네. 어쩌다 일타람이야. 들어가 볼까? 뭐? 강제노동? 헛소리야. 웃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이 고3 선배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보면 나도 저랬지. 오답률 1등이 막 에피쿠로스 책임 필요해 요나스. 아 이건 좀 이해 가죠. 와 오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26%짜리가 고난도 4야. 통일 기업의 사회 책임 이거 진짜 제가 고3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너희들의 작년 모습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풀었다. 1번 문제에서 막 그림 보더라도 지금은 약간 이해되겠지만 에피쿠로스의 정신적 쾌락 틀렸다니. 윤사도 뭐 윤사는 좀 이해가 가요. 윤상 그래도 틀릴만한 거 틀렸어. 왜냐면 이건 뒷파트네요. 이건 뒷부분. 리바이스트 캐피탈리즘하고 네오 리버럴리즘은 뒷부분이니까 교과서.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헷갈릴 가능성은 있지. 불교는 용어가 어렵고 칸트는 원래 어렵고 공리주의를 틀렸다는 건좀 이해가 안 갔네. 근데 정답률이 높고 오답률이 떨어진다는 거 보면 고2 때는 그냥 문제 읽어서 풀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보세요. 하나 가져왔어요. 정부는 시장 영역은 남아있어. 자본주의죠.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인정하니까 근데 뜬금 기업 사적 소유 폐지. 사적 소유 폐지하면 자본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2 여러분들께서는 생윤을 선택하든 윤사를 선택하든 내가 볼 때는 문제를 풀기 전에 본인의 좀 집중력, 본인의 인성 시험지 막 찍으면 됩니까? 답안지 하트표 그래야지 막 이런 식으로 뭐 필적 확인 문구만 막 엄청 정자로 열심히 쓰고 답안지 막 후루룩 집에 가야지 막 고2 3월 학평 끝나고 막 PC방 가서 You die! 막 이러려고 지금 그럴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년도에 제 개념 강의 들으시면서 그때 열심히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주제로 삼는 후회는 짧게 추억은 길게 가려면 고2 3월에 일단 풀어보세요. 안 배웠는데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기 합리화한 사람은 인생 평생 자기 합리화합니다. 바쁘니까 숙제 안 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숙제 없겠습니까? 저 지금 탭스 과외 받고 있거든요. 저도 숙제 있어요. 숙제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게 인간입니다. 그냥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버텨, 제발. 놓지 않고. 그래서 고2 3월 때 여러분이 왜 생윤 선택했는지는 알아요. 쌍윤 좋다며? 아, 알아요. 선택했으면 지금부터는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면서 잘 내신 강의 제거 듣고 있는 거 아는데 아마 이 학평 대비 캐스트를 누른 것 자체만으로도 너는 진짜 이거예요. 베스트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고3까지 수험생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2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인.